젊은이 교회에서 해마다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씩 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부모님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을 여러분에게 달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카네이션 다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일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 동안에 매일 간증자가 한 사람씩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내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남자 청년 하나가 정말 눈물로 간증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제가 어떤 아들이에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엄마가 대답했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는 내가 취직하면 아빠랑 시골로 따로 가서 살려고 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엄마도 아빠도 지칠 때가 많이 있다. 나는 어머니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나 자신에게 절망했다. 내가 어릴 때 집이 고물상을 하고 또 슈퍼마켓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나는 자랑거리였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힘이 되드리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런데 대학교 합격 발표 며칠 후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내게 실망했다.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너는 도전을 포기했다. 그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 나는 나름 열심히 했고 들어간 대학교에 만족하였는데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고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를 그 꿈 하나를 품고 지내왔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시 합격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냥 예전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아버지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하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 없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 5월 한 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지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근데 왜 그렇게 살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만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저 행복하고 싶기는 하고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결국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 노력해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가 많이 나시죠? 부부 사이에도
또는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근데 왜 화가 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가 가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자꾸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좌절이 왔다든지 지쳤다든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또 못할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없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소망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동안 무던히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싸우기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안 될까? 여러분이 한번 안 해보신 방법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연히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현주라는 분이 쓰신 묵상 글 속에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춰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내가 지금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지요. 특히 가정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요. 어디론가 좀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으시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하는 거죠? 어디 가면 진짜 쉴 수 있는가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왜 안 되나,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왜 한국 교육 문제가 이렇게 힘들지요? 부모님의 마음의 불안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과외도 시키고 하던 치맛바람이라고 하고
극성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매달리죠. 근데 그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 밑에 바탕이 염려입니다. 염려. 자녀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자녀잖아요. 어떻든지 자녀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믿어야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염려가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 마음의 걱정거리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갈까? 앞으로 자기 밥벌이는 할까?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 마음에 여전히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부모가 정말 믿어요. 내 아이는 잘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 믿어지면 자녀들이 스스로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해도 얼마든지 그 자녀들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염려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고 그랬어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정말 채근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안한데 믿기만 하면 될까? 정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거 정말 되는 걸까? 우리 아이들 걱정 없을까?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염려요 걱정이니. 성경 구절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자녀 교육 하나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의 교육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실 게 믿어지면 그러면 아내가 말이 달라져요. 믿어지는 사람의 말이 다르죠. 아내가 달라질 것이 정말 믿어지는 남편의 행동이 달라져요. 믿음인 거죠. 믿음은 그대로 행동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인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건가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님은 정말 간곡하게 그걸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문제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어.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걸 진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걱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니까 또 걱정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진짜 될까? 걱정해도 안 되는데 걱정도 안 하면 이거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이제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어떤 일도 내 욕심이나 정욕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알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지면 그걸 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족들이 어떤 가족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만족하다는 게 뭔지, 평안하다는 게 뭔지, 기쁜 게 뭔지, 사랑이 뭔지, 그냥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됐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내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갈등, 슬픔, 낙심, 두려움, 염려에서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내 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 돼요.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남편이 애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돼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돈을 많이 남겨줘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 안에 가면 답이 있어.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보고 자랐는데 내가 생각할 때도 행복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했었어.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반드시 구원받을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서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 예수 잘 믿은 엄마고 우리 아빠도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더라.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불행하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예수 믿어도 돈이 써야 되고 예수 믿어도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이고 나면 자녀들은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들은 절망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면 예수님은 능히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도 이미 마음에 낙심이 온 거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하십니까? 누구 때문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불행하면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좋은 남편 만나면 이런 말이 없어요. 말 잘 듣는 아내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면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조건 다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 바꿔내십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지를 쭉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했다고 안 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거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노력해서 문제가 오히려 생긴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말입니다. 젊은 후배 목사님 중에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치밀한 성격의 분이고 또 계획성이 분명한 그런 분이셨어요. 사역을 하실 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매사에 꼼꼼하고 치밀하고 성실하고 모든 계획이 반듯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담임 목회를 나가보니까 한 주간에 12번 설교를 해야 되더래요.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12번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매주,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매주 12번씩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에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쏟는 겁니다.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목사가 설교 하나 잘해야지요. 12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설교 준비에 장애가 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만나드려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 목사님에게는 이게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다 귀찮아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좀 이야기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한 주에 12편씩 설교 준비를 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 위기가 온 거죠.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열심히 잘해보자고, 목회 잘해보자고, 설교 잘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에도 문제가 생겼고 삶 전체가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데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다. 예수님에게는 분주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편안하신 분이에요. 무언가가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때 힘든 이야기를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힘듭니다. 목회 제대로 해보고 싶고 설교 잘하고 싶은데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깝고 심지어는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만 그냥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한 주일에 12편씩 잘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다 내 욕심에서부터 나온 거구나. 설교 잘해보고 싶은 것도 사람의 욕심의 하나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예 주님 제가 이제는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설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잘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냥 전하기만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우리 가정생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들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왔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그전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마음이 요동칩니까? 미워 죽겠습니까? 너무 낙심이 됩니까? 너무 두렵습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더 가지세요. 주님을 더 바라보세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느껴지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비행기 앞에 있는 그 항공사에서 나온 잡지를 펼쳐서 보았습니다. 뭐 여행 잡지지요. 이게 펼쳐보니까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산호초 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으로 사진이 찍혀서 있는 거예요. 관광지 홍보 페이지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천국 같아요. 야, 이런 곳에 가서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바다에서 수영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자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하면 여기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있다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행복할까? 여기 가서 지내면 진짜 행복할까? 부딪히는 사람도 없어요. 골치 아픈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부딪히던 사람과 골치 아픈 문제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며칠이나 행복하게 지낼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부딪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상은 나의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과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곳에 가서 지내면 나는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 내가 섬길 교회도 있는 이곳이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책 덮어버렸다니까. 네. 더 볼 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거기 갈 거 뭐 찾을 것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전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게 깨달아져요. 가족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그 짐이라고 여겨졌던 가족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애란 박사라고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이신데 탈북자 중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분이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북한에서 살면 소망이 없다고 깨닫고 남한으로 탈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는 남한에 왔어요. 남한에 올 때는 자기 같은 사람을 이 남한 사회에서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줄 줄 알았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더 힘든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품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밤마다 울었대요. 밤마다. 그런데 밤마다 울어도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운다고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거기는 다섯 가정, 여섯 가정씩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민반장이라고. 이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상이 이상한 사람 없나, 누가 살기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나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다가 보고하고 처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민반장이 부럽다니까. 기다려지더라니까. 감시하는 사람이지만 좀 한 번이라도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간 곳이 교회 새벽기도였대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진 간증을 쭉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음 아프더라고. 북한에 있을 때 감시원인 인민반장이라도 그립더라고. 여러분 혼자서 살아보세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찾아와 주는 게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으로 가족을 주신 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정말 축복의 선물들이에요. 자녀들이 짐이다. 은혜도 모르고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전혀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댄 알랜더 목사님이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해야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기 중심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가 그 아이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몰라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산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만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푼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부모도 자녀들에게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번 젊은이 교회 청년 하나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를 9년 전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연구원의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알지요. 아빠가 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빠의 새 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듣고 아빠에 대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돈 없어도 좋아요. 우리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지고 있는 사랑의 빚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가족이 그 속깊은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행복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될 행동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해주십니다. 남편이 너에게는 나와 같은 존재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인간관계에 예수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하듯이 해. 나에게 하듯이 해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괴로워하시던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그동안에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어머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렵니다. 아침부터 실천해 보니 제 마음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예, 예수님. 이제 어머님이 예수님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머니와의 다툼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눈뜨면
그러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내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아멘이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 오직 거하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이제부터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기까지는 제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주 예수님, 저와 우리 가정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간절하고 사모하여 주님께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소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새것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짐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오직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은 능히 구원해 내실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행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고 가게 해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확신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정성스러운 예물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으시려는 은혜가 넘친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가족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소서. 기쁨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감사의 눈을 뜨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통일도 능히 감당케 하소서. 정말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캐나다 밴쿠버의 우리 일본인 복음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그 교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